오늘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과 넘치는 은혜와 생명을 주는 보혈의 회복과 참된 평강이 충만하여 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아멘. 오른손 아들의 지파에서 출생한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에훗이 이스라엘 사람을 대표해서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치러 가는 것입니다. 에훗은 굴욕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압 족속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쓰임 받은 것입니다. 오른손의 장애인이기 때문에 모압 왕에게 나가는데 치안상 위협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압 사람과 모압 왕이 에훗을 하찮게 여긴 것입니다. 오른손을 못 쓰기 때문에 칼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약점 때문에 공물을 바치는데 쓰임 받았다는 것이 역설적입니다. 첫 번째로 공물을 바치러 나갈 때 오른쪽에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대단한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모압 왕을 죽이는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서 멈추고 다시 모압 왕에게로 갑니다. 첫 번째 실패하고 어디에서 멈추어졌습니까? 19절에 보니까 길갈입니다. 길갈을 돌을 드는 곳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돌을 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길갈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을 없애겠다고 약속한 것이 길갈입니다. 그런데 길갈에서 돌을 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신상을 언약의 장조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모압에게 바치고 있는 신상을 만드는 곳이 길갈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징성이 있는 그 길갈에서 우상 숭배를 만드는 장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길갈의 장소를 보고 에훗의 마음이 불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공물도 없이 혼자서 모압 왕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왕에게 은밀한 말을 하겠다 하며 에훗이 왕에게 나가는데 첫 번째 공물을 잘 바치고 나갔기 때문에 두 번째는 긴장이 더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같이 왕을 독대하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오히려 첫 번째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것이 두 번째 왕을 독대하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왕을 독대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성공했으나 실패가 되는 것이 있고 실패했으나 성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패인과 성공인가가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하여 에훗이 길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말씀이 기억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를 만나도 하나님을 만나면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정상인도 못하는데 나 같은 장애인이 무엇을 하겠어 하며 실패를 묵상하고 나를 묵상하면 안 됩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그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실패의 아픔 앞에서 나를 묵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실패 앞에서 하나님을 묵상하여 길가를 묵상하고 언약을 묵상하여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를 얻는 회복을 얻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국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